과연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와. 2주 동안 비타민 D 수치를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수찬 서동훈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수찬 선생님 햇볕을 많이 쬐서 그런지 얼굴이 좀 까맣게 좀 타신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 피부를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제작진의 요청에 의해서 피부는 망가졌습니다. 근데 아니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D3가 흡수된다고 하셨는데 비타민 D3도 뭐예요? 네, 비타민 D는요, 비타민 D2랑 D3로 나뉘는데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D2고요.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게 D3인데 비타민 D3가 같은 양의 비타민 D2보다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음식보다 햇빛을 쬐는 게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2주 동안 햇볕을 쬐는 이수찬 선생님이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듣기로 이론적으로는 음식보다 햇볕을 쬐는 게 비타민 D 수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검증 결과는 어떤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서동주 선생님의 결과부터 보여주세요. 자, 2주 동안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결과는 뭐니까요? 왜요? 0.1밖에, 0.1. 아니, 지금 검증하는 의사생활 통틀어서 이런 0, 수치. 0.1 올라간 거예요? 아니, 검증에 소홀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검증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게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치 얼마야? 고등학교 더 들었어요, 지금. 아니, 2주 동안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 모기버섯, 고등어, 연어, 우유 열심히 드셨는데 왜 비타민 D 수치가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0.1 안 오른 거예요? 진짜 안 올랐어요. 놀란 거지, 이거는. 음식으로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90% 정도는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 얻어지는 건 10%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서동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결핍이잖아요. 비타민 D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먹는 거하고 결핍인 사람이 음식만 가지고 이걸 극복해보겠다고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기간도 짧았지만 음식만 가지고 해결해보겠다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자, 꾸준히 많이 먹으면 비타민 D 수치 높아질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자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죠. 자, 2주 동안 햇볕 쬐기를 한 이수찬 선생님의 검증 결과는 어떨까요? 2주 동안 햇볕을 쬐는 결과는? 2주 동안 햇볕을 쬐는 결과는? 어? 죄송해요. 뭐야? 0.01. 21.99? 0.01이 몰랐는데요. 더...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 왜 고생만 하시고 0.1, 0.02.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그 11월부터 한 3월, 4월 초까지는 일조량이 가장 낮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조량을 받는다고 해도 좀 효과는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수찬 선생님이 검증하셨던 2주 동안의 날씨가 또 그렇게 맑았던 날이 많지 않았고 햇빛을 또 가리는 뭐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으면 또 날씨가 흐릴 때는 자외선 비가 또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직접 도달하지 못하면 잘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날씨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신 건데 우리 이수찬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분명히 햇빛을 쬐거나 또는 음식을 좋은 음식,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두 사람이 딱 2주, 2주가 사실은 길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하루 이틀 해서 반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습관처럼 투자를 해야 좋아진다는 걸 다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습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찬 선생님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보통 보면 많은 분들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분들 보시면요. 대부분의 본인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젊다고 너무 방심하면 안 될 거다라고 저도 느꼈고요. 특히나 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검증하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저를 좀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도 미리미리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챙길 게 많아.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신 이수찬 서동훈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